돈을 벌어 이자 비용도 충당하기 힘든 국내 대기업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내 500대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이자 보상 배율이 1년 새 74% 감소하며 올해 상반기 사업 보고서를 제출한 347개 기업이 이자 비용에 시달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상반기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1.7% 감소한 89조 원을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이자 비용은 33조 원에서 75조 원으로 121.6% 증가했습니다. 특히 반도체 분야의 부진이 컸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0조 2,552억 원 줄어들었으며 이는 전체 영업이익 감소분의 64.5%를 차지했습니다. 21개 업종 중 전년 대비 이자 보상 배율이 오른 업종은 조선 및 기계 설비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